다양한 직업에 관심이 많을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실제 종사자의 생생한 조언이겠죠.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강에서는 직업인 멘토들의 특별한 노하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문성주 기자입니다. 정말로 본인이 이 직업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악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직업인 특강 멘토로 출연한 배우가 학생들에게 조언을 건넵니다. 실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멘토가 직업에 대한 환상과 현실, 그리고 필요한 노력 등 정보를 알려줍니다. 최근에 소비 트렌드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분야에서도 소통은 곧 공감 능력이고 고객 개인 개인의 맞춤형으로 나가야 되는데 특강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아닌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직업인 특강 수강을 원하는 학교가 관악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 요청하면 20분가량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그리고 그 과학수사대, 그다음에 특수분장사 등 정말 다양한 직군들을 준비하고 총 26개 정도가 진행돼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저와 다른 길을 꿈꾸더라도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 도움에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올해 4차 산업과 관련된 미니 박람회와 대학생 진로특강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